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배당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뭐 한 두어 개 중배당 고배당도 좀 잡고요. 메인 승부 A급 승부 뭐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중배당급으로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제주 삼경주에서 4배짜리 뭐 3번 금불안 놓고 한방 때리자 아쉽게 받치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력 한방이 3착 방어가 2착 3번 2번 1번으로 들어왔죠. 뭐 3복승도 한 8.4배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맞바로 부산 일경주입니다. 거의 백판성이었죠. 외곽에 7번 아서킹이지 8번 일강대로 9번 KI 거기에 2번 릴리즈 에디션 요 4마리가 빨갱이가 여기저기 뚫렸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 한 놈 있다. 바로 1번 마 루비스톰이었죠. 루비스톰을 아예 쌍복 대가리로 놓고 조졌습니다. 거기에 주력 한 방도 한 50배 나왔나요? 6번 마 글로벌 사랑 1번 6번 한 5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리고 일로콘 배당이 다 좋았으니까요. 9번 KI까지 인기 1위 인기 대가리하고 붙었는데 35.8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식은 18배 1번 마 루비스톰 멋지게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 하나 때려 먹었고요. 자, 그 다음 제주경마에서 연타가 나왔죠. 백판짜리 2번마 미소공원이 걸려줬습니다. 8번마 장군대자를 놓고 2번마 미소공원 거기에 4번마 대벌왕이 3차까지 오면서 쌍승식은 119.6배, 복승식은 35.9배, 삼복승은 51.2배, 돌돌마리로 싹쓸어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경주요, 삼경주. 요 이경주 역시도 이게 또 1-3착 나왔죠. 이경주도 1-3착 좀 아쉽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였죠. 4번 금화 패션노트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야, 문 1번마 주말보배가 대끼리로 갑니다. 대끼리 5.9배짜리 메인 승부. 그 대신 외곽에 대끼리로 팔렸던 11번마 하늘질주를 제가 완전히 꺾고 간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역시나 대끼리 팔렸죠. 완전히 꺾고 4번 1번 5.9배 6배짜리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였죠. 6번마 영상대부, 6번마 영상대부. 제가 어제 4번마 개성강국이 현장에서 분위기가 꿀꿀하면 뒤로 돌린다고 혹시나 하고 예고를 드렸는데 역시나 현장에서 4번마 개성강국이 좀 딜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뒤로 돌리고 6번 영상대부를 대가리 놓고 7번 더 빠르게 7번 6번 쌍승식
20.9배, 복승식 9.6배, 삼복승 12.1배, 개성강국이 3착 됐죠. 그래서 메인승부 10배짜리 짭짤한 중배당이었고,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A급이었습니다. 제주 8경주 A급 3번마 명성여거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10번마 일사만리 3번 10번 10번 3번 복승식 11.7배 쌍승식은 뭐한 20, 30배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부산 1경주 배당하고 제주 4경주 배당이나 조금 상한가 가까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머지가 주력 한 방이 아니라 방어 배당이래 갖고 뭐 여러분들한테 큰 돈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한가까지 가고 뭐 이런 승부가 되질 못했어요. 자, 이제 토요 경마로 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과천 2경주부터 시작하는데요. 23689, 23689. 제주는 2경주, 3경주, 6경주. 제주와 부산, 아, 제주하고 과천하고 오전장 236은 똑같습니다. 236, 23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후반부 3개입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그다음에 제주 역시도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좀더 배당을 좀더 잡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게 끝났는데요. 뭐 마지막 경주 같은 거는 최근 대상 경주 세 번을 나와 가지고 대상 경주 두번 우승하고 한 번은 더비에서는 3착하고 그랬던 그 부산 캡틴 양키가 마지막 경주에 부담중량 1kg 더 늘었습니다. 직전보다 편성도 약해졌고 그런데 그게 부러집니다. 참나. 이런 게 경마입니다. 경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맞춰먹기가 어렵고 남이 돈 따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의 좀 가이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좋은 예상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런 거는 뭐 공부를 해도 해도 그렇다고 캡틴 양키 꺾고 가겠습니까? 참 이럴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뭐 꺾어질 때도 한번 됐는데 하고 잠깐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꺾고 하는 건좀 무모한 짓 같아가지고 또 마음 약해가지고 놓고 했더니 그 찜찜한 기분이 딱 들어맞게 여지없이 꺾어집니다. 자, 아무튼 예상도 그렇고 배팅도 그렇고 씩씩할 때는 좀 씩씩해야죠. 맨날 빨갱이만 놓고 가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내일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한 11시, 12시 이전에 좀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일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특히 좋아요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승부처가 달러박스로 출발을 합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인기마 접전들 속에서 전개가 좀 유리해진 마필인데요. 자, 먼저 요거 1번 마 사련이 로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요런 거 보고 이제 방구 한번 꼈다 그러죠. 계속 바닥만 치다가 직전에 4착으로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신영 마방의 사련이 시리즈죠. 사련이 시리즈. 오영익 마 주건데요. 직전 경주에 비록 뭐 센편성은 아니었죠. 블랙버미, 로즈골드, 쌈바존 요런 마필들에 이어서 4착인데 어쨌거나 호전세의 모습을 보였고, 1번 게이트 코스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경주 김기배 기수가 꾹 눌러 잡고 후반에 취입 데리고 올라왔죠. 자, 이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뭐 자리 잡기 수월할 거고, 이거는 모래 맞고 뒤를 처지고 그러는 마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코스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5번 마 강철 부대, 요게 나올 때마다 아리까리하게 팔려요. 2역 기수가 두번 모두 인기 4위, 3위. 태훈이가 타고도 인기 3위. 계속 바닥입니다. 분명히 능검 모습이 괜찮아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게 소스가 나왔는지 개바람이 불었는지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기마로 팔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빅토르 기수로 바뀌었는데 이런 마필은 재수가 없죠. 배당 나올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남들 머릿속에서 다들 잊어먹을 때쯤 되면 때리고 올라와요.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 뭐, 그렇다고 그거 기다린다고 9번을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번째 한번 먹으려고. 요거 5번 마 강철 부대는 포기하겠습니다. 요건 포기하고. 자, 요 외곽에 7, 8, 90이 좋습니다. 7, 8, 90. 공백은 있지만 상당히 잘생겼어요. 이 골막염 때문에 좀 공백이 좀 있었고, 여기는 뭐 근육통이, 아, 여기 나왔네요. 골막염. 골막염 때문에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훈련시키는 모습 보니까 괜찮습니다. 새벽 훈련시에 그첫 마켓이라고 지난주에 입상했었나 그랬죠. 훈련도 나름 괜찮게 했고, 요거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필은 외소하지만 기본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겠고, 휴양 갔다 와가지고 이 9번 마 매직 주드 평골절이 있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직전 경기에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 앞선에 딱 쓰더니 그냥 꾹 잡고 여유롭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더라고요. 주행심사 보는데 뭐 휴양 갔다 와서 좀 부른 거고 하기 때문에 내일 가능하면 좀 빠지는 게 좋겠죠? 체중이. 요 체중 체크도 좀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10번 마 골드 파워입니다. 이것도 외곽에서 김여정이 선행 출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갈고 앞방 떠가지고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지켰습니다. 인기 2위. 뭐 대가리 팔렸던 레이볼트가 핫바디 짓거리를 해서 터졌지, 10번 골드파워는 효정이가 타고 잘 버텼다.
자, 10번마 골드 파워까지. 자, 이 정도 마필들 제가 한 6마리 정도 여러분들께 단평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중에 한 마리가 우리의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고라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바로, 다음 경주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요거 제가 메인 승부로 갈라 그러다가 꼭 참고, 오전장인데 꼭 참자. 일반 경주로 갑니다. 5번마 슈어윈입니다. 슈어윈. 얘가 지금 2살짜리인데, 직전 경주의 가능성도 봤고, 충분히 2세마 경주에 상금 3,300만 원짜리 경주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12조에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일반 경주에 나왔습니다. 1,300만 원짜리 경주에.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 뭐 뻔히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센편성 3,300에 들어가서 착순상금도 못벌수 있으니까 그거 못 버느니 일반 경주로 턴해가지고 대가리 치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필은 왜소하지만 직전 경주에도 상당히 여유가 좀 있었어요. 여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자, 이 5번마 슈어윈이라는 마필. 이번 경주에 아마 단독 선행으로 내뺄 것으로 보입니다. 뭐 4번마 모닝파이브도 있고, 3번마 항우강자도 좀 선행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5번마 슈어윈이 갈고 선행 넘어갈 것 같아요. 청팅콩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홍콩 맞은 것 같은데요. 자, 5번마 슈어윈. 놓고 때리는 대가리 맞다. 요거 이제 요번 경주 끝나고 5군으로 승부를 할 놈이죠. 기본 능력 앞서 있는 5번마 슈어윈.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요. 후착에서 이놈 저놈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의 눈깔에 지금 딱두 놈만 보입니다. 두 놈. 두 놈만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3경주 찍어 먹기는요. 5번마 슈어윈을 놓고 빨갱이들 샥 날리고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여러분들 배팅하시기 편하게, 고민 안 하시게 마번 정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승부 찍어먹기 승부 과천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중반부 6경주 보겠습니다. 6경주. 6경주. 자, 이 3경주하고 비스꾸레한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하고 비스꾸레한 경주인데, 요번에는 좀더 자신감이 있고, 마번을 압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인데요. 레이팅 35점까지죠. 자, 여러분들이 믿고 때릴 만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입니다. 2번마 오래 함께 하자. 48조에서 김용근이 열심히 타주고 있습니다.
뭐 조교사 역시도 이준철 조교사 역시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내고 있어요. 신임 조교사인데 직전 경주 아쉬운 삼착인데 하정운이에서 이제 김영근이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영근이 손으로 넘어왔는데 오래 함께 하자. 뭐 마명이 뭔가 좀 짠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입니다. 오래 함께 하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한용 마주라고 돼 있는데, 뭐, 임하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만 오래 함께 하자를 대가리로 한 대여섯 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또세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그 후보군으로 마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2번마 오래 함께 하자에 붙여서 1번 게이트 들어가 있는 1번 바디스타. 거기에 6번마 내길의 별. 6번마 내길의 별. 이 여기가 탔죠. 우리한테 한구라 직전에 해줬었던 8번마 청산영웅. 거기에 11번마 KN포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그죠? 아, 이 제가 4번 아델 머스탱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4번 아델 머스탱까지 가는 건입니다. 기복이 좀 있지만 느닷없이 선입견에서 버티고 날라올 4번 아델 머스탱. 명색이 매니피세트인데요. 자, 이렇게 6마리 정도에서 한 3마리 정도는 너는 가도 안 되겠다. 배당판에서 바람만 이빠이 잡아라. 바람만 이빠이 잡아라. 조철이 보는 바로 그 놈이 바람이 좀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조철이 오늘도 제주경마 9번, 8번이었나요? 메인 한방 때리니까 열몇 배짜리가 그냥 바로 대길이 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조철은 뭐 말로만 조철이 배당판 어쩌고 저쩌고 우리 회원님들이 딱 보면 아시죠? 주력 한방 맞고는 무조건 배당이 떨어집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노려야 될한 방, 2번마 오래 함께 하자에 붙여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마번들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쓰레기통에 싹 버리고 두방 때리고 바치기. 많아야 세 방일 겁니다, 이거는. 그 안에서 적중 나오는 거는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력 한 방으로 우리가 갖다 때려야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후반부의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죠. 혼전입니다, 혼전. 자, 그래서 제가 요거 8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6번마 트로팅 라일리라는 마필인데, 제가 위에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죠. 쥐어짰던 말인데, 경주 기록도 1분 27초. 보통 기록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직전 경주에 좀, 입상에 성공을 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껍데기 벗겼습니다. 자, 빅토르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은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6번 마 트로팅 라일리. 기복이 좀 있죠. 썬더 모카신 새끼인데요. 야, 이 6번 마 트로팅 라일리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자, 이놈을 대가리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한 듯하다. 요놈 정도 6번 트로팅 라일리를 꺾을 만한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도 있고 완짱으로 갖다 붙일 아나짜리도 있고 이 트로팅 라일리가 대가리로 팔려주는 순간 아이고 이거는 땡큐다. 혼자 조판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땡큐다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어저께 출마표 뜨면서 자 6번 마 트로팅 라일리를 깨부수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하고 거기에 또 붙여서 때릴 놈이 아나짜리예요. 중배당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 6번 마 트로팅 라일리는 받쳐갈 배당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잘해야 받쳐가고 주력 한 방짜리 한 20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번 야물딱지게 걸려야 상한가가 나오는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메인 승부, 팔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과천 구경주. 자, 2등급에 1600 핸디캡, 레이팅 80점입니다. 2등급의 혼전 접전 경주입니다. 엇비슷한 능력세 마필들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도 팽팽하게 느껴질 만큼 고만고만한 놈들입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가리를 잘 잡아야죠, 대가리. 아마 현장 가시면은 이것도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 나올 겁니다. 10배 이상 나오는 경주에서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조철이 대가리는 귀신같이 잡죠. 대가리는 귀신같이 잡는데 이런 연병할 놈은 꼬랑지에서 뭐그 대가리 놓고 쫙 그냥 뭐 피아노 칠 수도 없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달러박스 경주 같은 데서 아나짜리로 배당 잘 잡아놓고는 꼬랑지 못 붙여먹는 게 최근에 많았어요. 김이 새죠 그런 거. 아나짜리 딱 뽑아서 잘 잡았으면 꼬랑지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상한가로 왔어야 되는데 그 백판짜리 대가리 잘 잡아놓고는 꼬랑지를 엮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 조철이 5% 그거 부족한 건데, 5% 마저 채워야죠. 자, 구경주,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이 1600이,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코너가 나오죠. 그래서, 1600이나 1700은 여러분들이 앞선 가는 마필들이 분명히 유리한데, 앞선 경합이 있느냐, 없느냐. 편하게 독땡을 가면 갖다 꽂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 곡선 들어가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선행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안쪽 말하고 외곽 말하고. 그런 치열한 바킹이 있으면 이제, 추임마가 날라오는 거죠, 1600이라도. 자, 그래서 요번 구경주가요, 1600 경주거리가 변수가 있는데, 조철이 그리는 전개가 딱 왁구가 나왔어요. 아, 요 경주는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요 놈이 대가리다. 바닥 추임마죠, 5번마 천지역을. 이번에 컨디션도 좋고,
현장에서 요거는 체중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요. 7번 막 큐피드 베이브죠. 큐피드 베이브. 훈련도 잘했고, 선행 출하에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 마 큐피드 베이브죠. 이 큐피드 시리즈도 은근히 세요. 이 유니폼이죠. 이거 분홍색, 핑크색. 41조 신삼령 조교사. 제가 말 타러 가는데 저희 그 브리더스 파크라고 승마장에 그 사장님이 41조에도 말을 한몇 마리 넣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저 뭐잘 보이려고 들어오셨겠지. 근데 사람 신사더라고요. 아주 차분한 느낌이 그랬어요. 신사 젠틀맨 느낌이 났어요. 아무튼 41조의 7번 마 큐피드 베이브 압방조지고 버틸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선행마가 2번 마이티지도 있고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외곽에 10번 마 문학보스 있고 그죠? 이런 마필들하고 비벼갖고 허우덕 되면 그때는 또 5번 마 천지어걸 같은 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 7번 놓고 가야 되나 5번 놓고 가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마이티 시리즈 두 마리 2번 마이티지 6번 마이티 뉴 그죠? 한놈 4살 한놈 5살인데 얘네 둘의 전력도 만만하지 무시하지 못하죠. 4번 마 홍록대부도 부담 중량이 좀 다른 마필에 비해서 높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김태희 기수를 앉혔습니다. 다른 기수가 앉혔으면 아마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갔겠죠. 얘도 발이 빠른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번 마 히든 삭스 초반이 좀 느리지만 경주거리 1600 편하게 잡고 끌리지 말고요. 다빈이가 후미에서 딱 제어하고 있다가 3코너, 4코너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때려도 충분합니다. 서둘러 갖고 막 추임말을 갖다가 초장부터 그냥 빨래질 열심히 하고 제갈 물리고 막 연병을 떨무는 막상 직선에서 퍼지는 게 경마죠.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주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기대하셔도 좋겠고, 분명히 그놈이 여러분께 상승식 배당까지 안겨드릴 거다라고 자신감을 피력을 하면서, 자, 구경주 벤츠한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3개입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역시나 뭐, 오늘도 제주 경마는 나름대로 배당도 잡고, 괜찮았는데요. 자, 내일 제주 경마도 선전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조철 스타일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요거 딱네 마리 접전으로 보입니다. 네 마리. 먼저 2번 스텝킹이죠. 2번 스텝킹. 자, 제주 2경주입니다. 2번 마 스텝킹.
용섭이가 2연타 때리더니 직전 경주에 레이팅 40점 적응했다 싶어서 엔간이 팔렸죠. 뒷구녕에서 잡고 늘어졌습니다. 2번마 스텝킹. 자, 3번마 무림왕후도 최근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리 인기 1, 2 팔리고 이제 5군에 올라와서 4착, 3착. 자, 이번에는 2착할 차례인가요? 자, 3번마 무림왕후가 있고, 자, 6번마 성공스타입니다. 6번마 성공스타. 역시나 레이팅 40점에 적응이 돼 있고, 뭐, 곽영남 기수기 때문에 이게 좀 덜 팔리는 것 같은데,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뭐 갈고 선행에 나갈 수도 있고, 선입에 붙을 수도 있는 6번마, 성공스타. 그 다음에 이제 10번마, 명인황후죠, 명인황후. 요 놈도 휴양 갔다 와가지고 말이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에 명인황후, 직전. 고배당을 좀 한번 터뜨리고, 직전 경주에는 역시나 예사롭지 않은 걸음을 보이면서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10번마 명인왕후. 자, 그래서 2번, 3번, 6번, 10번. 뭐 한 마리 간짜장으로 한 마리 더 보면 이 8번마 오호장군인데, 아무래도 승군전 상대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물론 감량이 점도 있지만, 자, 요런 거 8번마 5호장군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뭐 삼복승 같은 거, 삼쌍승 같은 거, 이런 거에는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5호대장군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네 마리 마필 중에 대가리도 있고, 한방짜리도 있는데, 거꾸로미 그 중에 한 두어 방이 됩니다. 지금 다리가 좀 안 좋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한 놈이 있고요. 다른 한 놈은 상대가 좀 세다 그러고 꼬랑지를 좀 말고 있는 한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놈이 한 방인데, 그 두 놈의 예측권 10장 멋진 승부가 한 틀로 들어오길 바라면서,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3경주와 6경주.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요. 대가리가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주죠. 바로 2번마 웅진대성인데요. 박성광 기수가 올라가서 좀 더 믿음을 주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웅진대성 놓고 무조건 상한깜방 찍어 먹었습니다. 이거 찍어 먹으러 갑니다가 아니고 찍어 먹었습니다.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근자감이라 그러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 2번마 웅진대성. 뭐 길게 말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3경주는요. 요 2번마 웅진대성. 뭐 부담 중량 3kg 늘은 거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9번마 웅진대성. 9번마 웅진대성. 뭐 레이팅에 쫄리는 것도 없고요. 쌍복 대가리 놓고 1번 특기생부터 10번 강한보스까지 제가 두 눈 빠지게 빨갛게 눈이 충혈되면서 이거 골라놓은 놈 한 놈 완장으로 갖다 조지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역시 조철이구나 소리
들을 수 있게 멋진 마본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자 제주 삼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육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레이팅 200까지 2세 이상 마필들 자 오픈 대상 경주 대가리 상금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한라일보배 1200으로 열리는데요. 뭐 13조에서 오라스타가 안 나왔어요. 그죠? 초시대만 나왔습니다.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거 중요한 게 제가 직전 경주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초시대 뭐라 그랬습니까? 부러지면 요놈이 부러진다 그랬죠 제가. 미래 황제는 대가리다. 3번마 초시대 열이면 아홉 대가리라고 부르짖던 초시대를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나 요놈이 딱 끊어졌습니다. 자, 이 8번마 초시대 요번 경주는 어떨 것이냐. 한영민이가 절치부심에 한 거죠. 아 요거 한 번 더 실수하면 뺏길지도 모르겠다. 직전에 깨졌다고 마이너스 1kg 소폭이나마 감소를 했고요. 자 한라일보배에서는 7번마 초시대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중심에다 세워놓고 나머지 8마리 중에 상한값만 또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이런 대가리가 잡혀 있어도 틀리려면 얼마든지 틀리죠. 틀리려면 뭐 이것도 일군 강자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일군 강자들이 1번 군자삼락 3번 수사대 4번 태왕별 6번 비양 7번 미래왕제 8번 초시대 거기에 9번 새벽바람까지 바람불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대상경주 1군 대상경주에서 부담중량이 좀 늘었다고 해서 부러지는 경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선전해서 그래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신진 세력들이 자 그래서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신진 세력 같은 건 노릴 그럴 계제가 아니고 문제는 대가리 놓고 후착 한방 잡으면 그 다음에 덜덜덜덜 팔리는 애들 꼭 쫓아오죠. 얘만 팔리면 좋겠는데 얘도 간다 얘도 간다 얘도 간다 가는 거는 지네들 마음이지만 결승선 통과하는 거는 지네들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공부하면서 자를 놈들 싹 잘라놨기 때문에 자 한라일보배 대상경주는 누굽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 아닙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을 믿고 오픈 1200으로 열리는 한라일보배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을 했었는데요. 함께 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승부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천은 2, 3, 6, 8, 9 제주는 2, 3, 6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9경주 과천이고요. 3경주와 6경주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8월 27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다 마치고, 자, 저는 내일 또 씩씩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